하지만 여러분 제 맘 다 아시죠? 네. 네. 일석삼조의 진보적 정권교체 이번 선수들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홀빵! 영희 노우님을 맞지? 감사합니다. 자, 몰빵 화이팅! 더불어민주 연합. 더불어민주 연합. 더불어민주 연합. 죄송합니다. 성원이 오셔, 성원이. 안녕하세요. 현재 1만 정도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네. 네, 유튜브 한 기자라고 해요. 조재희 후보님께 지금 당장 힘이 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재희를 연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총파 가면은 대한민국 정책 전문가 조재희가 있습니다. 자, 조재희 네. 후보 혹시 송파 갑에 아는 진이 있으면 전화 한 통씩. 네. 조재희 후보님 후원계좌 후원계좌 가면 어디 가면 확인할 수 있죠? 조재희 블로그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재희 블로그. 네, 조재희 블로그. 조재희 방송국 저도 나옵니다. 아, 유튜브도 있나요? 네, 유튜브. 아, 유튜브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환계자 여기 놔두세요. 조재희 네. 방송국 치면은 유튜브 많이 영상 좋은 영상 있습니다. 아, 이 자리를 바로 구독하겠습니다. 네, 구독 눌러주세요. 조재희 중엄한 국민의 명령임을 무겁게 받아보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저희가 꼭 완수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독려해주시거나 뭐 하실 말씀 있다면. 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번 3주가 이 정권 심판, 정말 이 3년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이 3년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3주의 시간 동안 일석삼조의 선거 승리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힘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최근 2개월 동안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물가 폭등이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폭등한 물가 탓에 지난해 4분기 실질 근로소득, 실질 사업소득이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둘 다 떨어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물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금리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두 배, 세 배 늘었습니다. 대출 원리금 한 달에 5, 60만원, 7, 80만원 내던 게 어느새 150만원, 180만원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물가 폭탄 때문에
소비가 줄고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고금리라고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금리는 높고 대출금 갚기도 힘들고 매출은 줄어들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자영업자가 못 갚은 연체 금액이 1년 만에 무려 27조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 자영업자 증가세도 매우 가파릅니다.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IMF 위기도 넘기고 코로나 위기도 견뎠는데 지금의 위기는 더 이상 견딜 재간이 없다고 한탄을 하고 계십니다. 나라의 기둥인 민생이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서 특단의 긴급 구호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잘못돼가지고 심장이 딱 멈춰버리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납니다. 심폐소생술이 실패하면, 소위 CPR이 실패하면 그냥 죽습니다. 가계소득 지원을 통해서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CPR,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들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전에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그랬던 것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만, 그리고 소상공인 골목상권만 쓸 수 있게 해서 지역경제 골목상권을 살리겠습니다. 경제 모세혈관을 되살려놓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기에 이미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죽겠다 죽겠다 할 때 가구당 약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갑자기 약 6개월 반기 동안 파랑을 겪었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오히려 더 매출이 늘고 소비가 늘고 소득이 늘어서 살만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기억을 되살려보시면 충분히 아실 일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 원 정도입니다.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IMF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면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대만보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선거보다 민생이 더 중요합니다.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의 삶보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이 선거를 돕는 관건선거, 부정선거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민생경제의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을 지금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국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서울 시민들의 운명을, 국민들의 미래를 통째로 결정할 총선이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벌을 확실하게 줘야 민주주의 대의체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잘했다고 하면 현상대로 유지하라고 표를 주고, 만약에 지난 2년간에 잘못했다, 무능했다, 국민을 무시했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확실하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해야 주인 대접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주인이
주인의 지엄함을 보이지 못하면 머슴이 종이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실정 명백합니다. 무너진 나라, 추락된 국제위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 길은 오로지 민주당이 아니라 여기 계신 후보들이 아니라 이재명이 아니라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열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맞아오신 오늘의 고통과 절망을 내일의 희망과 기대로 바꾸는 유용한, 유효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세종갑 이영선 후보님 공천을 취소하셨는데 이렇게 결정하신 배경과 그리고 경선이나 뭐 심사 과정에서 좀 검증이 안 됐던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험을 계기로 법 개정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재산 상태는 검증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 잘못한 건 너무 많죠. 그런데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자기 뱃속이나 채우고 자기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심지어 고속도로 위치도 바꾸고 이런 행위를 해서 국민들의 삶을 망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죠. 예! 그래서 이번 선거는 국민과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과 주권자를 배신한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국민의힘 정권과의 대결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국민이 반국민적인 무능한 무도한 정치 세력과 싸울 때 맨손으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바로 여러분 승리를 위한 도구 우리 조재희 후보, 송기호 후보. 네. 우리 영혜인 대표님 뭐 다행히 별로 안 좋아요. 반전도 되나 싶네. 정희 씨 그렇진 않네. 여기도 노래 듣는 사람 없어. 올라가. 다행입니다. 여기 노래 듣는 사람 안 돼가 너비 올라. 김병기 확실하게 책임져주세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